노래를 바로 해볼까요? 하나, 소리를 싸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가요를 부를 때는 이 소리를 싼다는 느낌, 공명을 시켜야 된다는 느낌이 없어요. 없이 그냥 우아하지 않게 노래를 부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성악을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우아한 소리를 내려고 해요. 우아한 소리. 우리가 여기서는 우아한 소리를 해도 돼요.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. 그런데 앞에 천석 이상이 있는 대형 홀이라고 생각하면요. 이 우아한 소리로는 객석한테 소리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. 우아하지 않는 소리를 내야 돼. 우리가 이게 가요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이렇게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클래식 성악으로만 오면 여기다가 껍질을 만들어요. 하나님 사랑 이렇게 우아함을 포장하거든요. 말고 우아함을 싹 벗어버려야 돼요. 그 대신 흐름에서 우아한 흐름을 가지고 가면 그건 우아한 노래가 돼요.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의 질감보다는 흐름을 가지고 저 노래가 부드럽다 부드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표현이 부드러우면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어떤 분 알겠죠? 이 소리를 계속 리본 체조 리본처럼 소리를 끌고 다녀요. 소리 끊기지 말고.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선생님이 말할 때는 굉장히 소리가 소녀 같아요. 선생님 말소리가. 그죠? 평생 스트레스였어요. 너무 달라요. 말할 때랑 소리 낼 때랑. 그러니까 이 말하는 소리처럼 얇은 소리. 그러니까 말하는 소리가 두꺼운 사람들은 두꺼운 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고 말이 선생님처럼 소녀같이 소녀같이 아주 얇은 소리는 이 노래 소리도 얇아야 돼요. 선생님의 노래 소리로 말 소리로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음색 하나님이 선생님한테만 주신 고유의 선생님 음색 있잖아요. 근데 그걸로 노래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이제 어떤 그 스크린 뒤에 선생님이 노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아 저기 우리 선생님 노래한다 이렇게 알지. 선생님이 다른 목소리잖아. 지금 말소리랑 다른 목소리면 누가 부르지? 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. 그리고 피아노도 처음이 내려가잖아요. 그럼 음정이 무거워져요. 그리고 여기 소리랑 얘 소리랑 틀리거든. 제일 낮은 소리랑. 그지만 누가 들어도 이거는 피아노 소리라고 알잖아요. 높아도 제일 높은 음도 이 소리만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도 피아노 소리예요. 누가 들어도. 그래서 이제 음정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란 악기도 어떤 음정을 내도 저음을 내건 고음을 내건 중음을 내건 나만의 누가 들어서도 아 저거 우리 선생님이 노래하고 있구나 선생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만의 음색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 성악이 막 웅장한 소리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교육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. 나만의 음색을 찾아줘야 되는데 나만의 음색을 없애버리는 교육이에요. 이 성악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선생님이 이제 소리를 웅장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. 그래야 선생님의 그 말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. 근데 약간 그러면 좀 약간 생소리로 그렇죠. 내야 되는 맞아요. 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는 거죠. 이를테면 여기에서는 내가 솔은 내 육성으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종이 땡땡땡 도로 내려가도 학교 종이 땡땡땡 이제 높은 도로 가면 도를 우리가 육성으로 못 내니까 가성으로 내잖아요. 여기 올라가서도 학교 종이 땡땡땡 이게 진성화된 가성이에요. 그렇게 됐을 때
내가 육성을 학교 종이 이 소리랑 가, 육성화된 가성이 학교 종이 소리가 내 소리를 가성으로 바뀌었어도 저게 박혜경이 노래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떤 거죠?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게 웅장하게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벗어버려야 돼요. 내 귀가 들었을 때, 가창제의 귀가 들었을 때 아주 그 볼품 없는 소리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잘 훈련된 성악가들은 이 울림을 안 만들어요. 이 공간에서 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. 에너지가 많이 흩어지지 않고 멀리까지 가거든요. 그냥 웅장한 소리를 내면 여기서만 커요. 내가 내 몸을 울리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.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은 객석으로 내 소리를 보내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. 정확한 음정을 만들어서 이걸 객석으로 내 소리를 불어주는. 그러니까 노래를 배운 사람들은 이 두세 평에서 레슨은 받지만 항상 내 앞에 천석 이상의 객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1,000명 이상 내 노래를 듣는 사람 1,000명 이상 앉아 있구나. 그냥 대형어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. 그러려면 우리가 내 목소리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리가 아니죠. 내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는 고급스러운 소리가 아니에요. 내 귀에 들어서 거친 소리, 강질의 소리로 훈련돼야지 우리가 큰 홀에서 객석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울려지는 소리는요, 공간으로 못 나가요. 그러니까 내 몸을 울리고 끝나버리냐, 내 귀만 즐겁게 하고 끝나버리냐. 객석에서 내 귀에는 거친 소리를 듣지만 객석까지 전달되는 소리로 내가 노래할 수 있느냐. 그게 프로죠. 소리를 객석에 줄 수 있는 사람이 프로예요. 그러니까 고음을 부드럽게 내는 법, 사실은 부드러운 고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. 흐름이 라, A하고 도를 냈을 때 라, 라. 근데 이걸 부드럽게 낸다고 라, 그럼 이 피치에 못 미쳐요. 음이 고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상승이 되고 이 진동수가 상승이 된다는 것은 성대가 장력을 더 형성한다는 거예요. 당기는 힘을 더 형성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나오는 호흡은 굉장히 압력이 형성이 돼야 돼요. 이 음이 진동수가 880이에요. 근데 초당 880번을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성대가 이만큼의 장력을 형성해야 되고 이 성대를 뚫고 나오려면은 이 호흡의 압력도 880의 압력을 장력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압력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세게 성대를 부딪혀줘야 된다는 거예요. 고음으로 갈수록 압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이 압력이 형성된 상태로 이거를 세게 때려줘야 돼요. 붙어있는 성대를 통과하고 나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음정의 성질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드러운 고음을 뭐 내야 된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부드러운 고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음은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. 하나씩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어지면 이거는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부드럽게 들을 뿐이죠. 부드러운 고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흐름을 부드러울 뿐이에요. 그러니까 고음을 못 내는 이유는 다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음을 부드럽게 내려고 하니까 고음을 못 내요. 고음은 우선은 그 센 소리를 내줘야 돼요. 이 음정을 듣고 이렇게 내줘야 돼요. 근데 부드러운 이거 음정 다 들은 소리예요. 그러니까 고음을 부드러운 고음을 내려고 접근을 하면 평생 고음을 제대로 된 피치로 못 내요. 다 음정 떨어진 상태로 낼 수 있지만 여기서 선생님도 이제 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잖아요. 그러면은 공간으로 못 나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부피가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. 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. 소리를 가벼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. 웅장한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부피가 커져요. 하나님 음정 다 떨어진 소리예요. 이거
다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. 하나님 사랑 이거랑 하나님 사랑 틀려요. 이해되셨어요? 네, 이해되는데 한번 해볼까요? 울리는 소리를 만들지 마세요. 드드 하나님 사랑 그렇죠.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. 다시 한번. 자, 하라는 예, 가사의 범위가 있잖아요. 우리가 말하는 소리에는 여러 가지 이 음정이 섞여 있어요. 여러 주파수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하라는 이 가사의 범위에 이 내 소리가 말소리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주파수죠. 이 공간에 있는 소리들이 섞여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악보는 정확한 음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짜부러뜨리라고 내가 이렇게 짜부러뜨리라고 그 강의에서 많이 하잖아요. 가사의 범위를 하 하나님 사랑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소리를 내게 돼요.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돼야 돼. 아로 되지 말고 이 모양으로 돼야 돼요. 레슨 많이 쓰는 영상인데 그 조수미 선생님이 피렌체에 꽃파는 아가씨가 있어요. 부산에서 했는데 피렌체에 꽃파는 아가씨 조수미 치면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. 그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. 가까이서 들으면 그런 울림이 없는 소리예요. 고음으로 가면은 부딪혀지는 그 세기가 세지니까 울림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노래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 이렇게 하면서 고음은 센 소리이기 때문에 울림이 만들어지죠. 그걸 영상을 보면요. 내가 어떤 소리로 노래를 해야 될지가 캐치가 될 거예요. 굉장히 그 심플해요, 소리가. 반드시 들어보세요.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. 그러니까 처음 그 조수민 선생님 그 콘서트를 가본 사람은 유튜브에 그런 엄청난 울림 좋은 소리만 듣다가 실제 가서 들으면 소리가 너무 작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소리가 맨 뒷좌석까지 전달되어지는 거. 제가 아까 큰 소리 개념에 대해서 말했죠. 연주자한테 큰 소리는 멀리 가는 소리다. 그 반드시 봐보세요. 유튜브에도 그 굉장히 좋은 음향 시설로 녹음된 소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연주를 실제로 들어보고 나서 평가가 좀 달라지죠. 너무 좋은 음향 기기에 의존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콘서트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. 실제로 가서 좋은 소리들을 실제로 가서 들어봐야 돼요. 대포 같은 소리가 아니거든.